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기능공학과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이 배지라는 이 이름의 방법론이 액티브 러닝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 이 딥 배치 액티브 러닝 바이 다이버스 언서틴 그라디언트 로이얼 바운즈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이 논문은 액티브 러닝에서 이 라벨링 할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인 이 코리스트레이티지인 이 배지를 제안하고 있는 논문으로 액티브 러닝 논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와 같이 인트로덕션에서 간단한 개요와 배경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의 방법론들은 어떻게 이 비라벨 데이터 중에서 라벨링 할 대상을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배지, 그리고 익스페리먼트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간단하게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이 액티브 러닝은 학습 도중 사용자에게 필요한 비라벨 데이터의 라벨링을 요청하여 최소한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라벨 데이터와 비라벨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이 세미 슈퍼바이즈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지만, 학습 자체는 이 라벨링 데이터만 사용을 하고 이 라운드를 거쳐가면서 딱 필요한 데이터만 라벨링을 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기대하고자 하는 방법이 이 액티브 러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액티브 러닝은 이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이 라벨 데이터셋과 비라벨 데이터셋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학습을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학습 데이터로는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라벨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비라벨 데이터 중에서 라벨링할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선택하는 방법을 이 쿼리 스트레이티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쿼리 스트레이티지는 이 모델이 어떤 데이터에 라벨을 줌으로써 더잘 평가를 할수 있는 것인가, 혹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 쿼리 스트레이티지는 크게 언서티니티 방식과 다이버시티 방식으로 나누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쿼리 스트레이티지는 학습된 모델과 이 쿼리 스트레이티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라벨 데이터의 언서틴티를 계산하거나 혹은 다이버시티를 계산을 하고, 이 중에서 이 모델에게 유용하거나 많은 정보를 줄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걔를 라벨링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라벨링은 일반적으로는 실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사람이 해당하게 되지만, 액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이 실험에서는 보통 직접 오라클이라는 어떤 무언가가 주도록 세팅을 해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서티니티 기반의 방법들은 이 배치 내 데이터가 거의 이 배치라고 함은 한 번에 샘플링 하는 이 데이터들의 서브셋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그러니까 한번 샘플링을 할때 중복된 정보들이 존재를 한다고 볼수 있으며, 다양성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약간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모델 구조나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쿼리 사이즈, 데이터셋에 따라서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해당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기존 방법론들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제 이 인덱스는 높은 언서틴티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해 놓은 순서이고, 이 클래스는 해당 데이터의 클래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언서틴티를 이렇게 다 뽑아 보니까 동일한 클래스에서 다 뽑힌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된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고 있는 이 방법론인 배치는 모델이 불확실해하는 다양한 샘플들의 배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해하면서 다양한 샘플들을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의 핵심이며, 그리고 기존의 엔트로피를 언서티니티로 활용하던 방법론들과 달리 그라디언트 매그니튜드를 계산해서 불확실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치는 이 수도 라벨링의 그라디언트 매그니튜드를 계산을 해가지고 언서틴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언서틴티가 높은 것들을 샘플링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K-means 플러스 2 플러스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언서티엔티를 사용을 하고 단순히 언서티엔티를 높은 것을 샘플링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 배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이 액티브 러닝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액티브 러닝은 학습 도중에 사용자에게 필요한 이 비라벨 데이터의 라벨링을 요청해가지고 최소한 데이터의 모델로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보시면 먼저 가지고 있는 라벨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라벨 데이터들의 불확실성, 정보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 불확실성을 계산하는 방법이 액티브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고, 아, 물론 이 불확실성은 이 다양성으로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은 이 코리스트리티즈라고 불리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트로피, 샘플링, 마진 샘플링, 리스트 컨비던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서 계산한 이 불확실성 정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불확실한 이 비라벨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라벨링을 요청을 한 다음에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를 라벨링 해가지고 기존의 라벨 데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라벨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매 라운드마다 모델을 초기화한 뒤 다시 학습을 해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 것이 아닌 액티브 러닝에서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라벨링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은 퀄리스트로이티지는 라벨링할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고, 이는 정보량이나 불확실성 혹은 다양성을 계산을 함으로써 비라벨 데이터 중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지는 기존의 방법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아까 개요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의 연산을 통해서 쿼리 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래디언트 임베딩 컴퓨테이션으로 데이터의 언서티니티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수도 라벨에 대한 그래디언트를 계산을 한 뒤에 논값을 언서티니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샘플링 컴퓨테이션인데 앞서 계산한 그래디언트 임베딩을 기반으로 크고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인 K-means 2 플러스 시딩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라디언트 임베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는 이 딥러닝이 당연하게도 딥러닝은 그라디언트 베이스 방법론에 의해서 파라미터가 최적화됩니다. 따라서 이 배지 본 논문에서는 이 그라디언트 관점을 통해서 각 데이터에 대해 언서티니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약에 모델 이 데이터가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으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 확신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류를 하고 있으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멀리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해당 데이터의 라벨을 안다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학습 과정에서는 이 데이터의 이 그라디언트 공간상에서 이 데이터의 위치를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멀리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즉슨 큰 그라디언트를 야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멀리 떨어진 이 데이터 라벨에 대해서는 모델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 데이터의 라벨을 알더라도 큰 그라디언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배지는 각 데이터의 언서티니티로서 로스 그라디언트를 활용을 하고 있자 하고 하지만 이 비라벨 데이터의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즉슨 비라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한 라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지는 이에 대안으로 모델이 예측하는 라벨을 수도 라벨로 고려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지막 이 식은 먼저 간단한 딥러닝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 수식을 기반으로 어떻게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하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먼저 이 마지막 비선형 레이어가 소프트맥스인 뉴럴 네트워크 F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 오른쪽이 소프트맥스와 관련된 식이고 왼쪽이 마지막 웨이트와 그다음에 임베딩을 소프트맥스에 태운 것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로스 펑션으로 당연히
액티브 러닝은 일반적으로 분류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 임베딩은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정의한 이 그라디언트 임베딩을 통해서 다음에 관찰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GX는 ZXV에 스케일링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X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센서 앤 사바스 2018년에 제안한 코어셋과 유사하다고 해당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 프로포지션 1은 이 가짜 라벨을 이용한 GX가 트루 라벨의 로스 그라디언트 놈의 로열 바운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트루 라벨이 아닌 모델이 예측한 라벨을 가짜 라벨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 가짜 라벨을 이용한 GX가 로스 그라디언트 트루 라벨에 대한 로열 바운드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언서틴티를 계산하는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현재 모델 파라미터가 데이터 X에 대해서 확실한 경우 벡터 P는 작은 길이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 GX는 작은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확신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작은 크기의 그래디언트 임베딩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의 언서틴티를 포착하기 위해서 로스의 그래디언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는 데이터 X에 대해서는 큰 로스 업데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그라디언트 임베딩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큰 로스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그라디언트 임베딩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라디언트 임베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데이터의 라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대신해서 이 모델이 예측한 수도 라벨을 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 라벨은 모델이 예측하는 라벨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도 라벨을 이용한 그라디언트 임베딩이 트루 라벨의 그라디언트를 로이어 바운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 세모 데이터가 이쪽이 1이고 이쪽이 0인데 이 데이터의 예측 라벨이 0이라고 보겠습니다. 아, 1이라고 보겠습니다. 1로 봐야겠죠. 하지만 1로 와 있으니까 현재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 해당 데이터의 실제 라벨이 0인 경우에는 이 그라디언트 놈이 훨씬 이해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조금 이제 표기에 오류가 있는데, 지금 이 세모의 데이터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1로 예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벨을 이용을 해서 그라디언트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라디언트 놈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실제로 트루 라벨이 이0 쪽이라고 하면 얘는 이와 같은 그라디언트 놈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봤을 때이 트루 라벨에 대한 그라디언트 놈보다는 이 수도 라벨에 대한 그라디언트 놈이 작기 때문에 로이얼 바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저희는 쿼리 스트레이티지를 통해서 모델에 대해 크고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라벨을 얻기 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샘플 크기의 배치 다양성 모두에 유리한 샘플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앞서 계산한 이 그라디언트 임베딩의 기반은 언서테인티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 샘플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높은 언서테인티를 가진 이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중복된 정보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하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없이 샘플링하는 방법을 구안하고자 하며, 자연스럽게 떠올 수 있는 한 방법은 이 KDPP, K-Determinant Point Process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배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연산 시간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으로 저자들은 이 KDPP 대신 배치의 샘플링 방법으로 K-means++ 시딩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샘플링 방법으로 K-means2 플러스 시딩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기에 앞서 좋은 센트로이드를 만들기 위한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각 데이터별로 이 센트로이드와의 제곱거리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는 KDPP처럼 다양한 배치의 고차원 데이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만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절차 단위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과정에서 이 그라디언트 임베딩을 통해서 저희는 언서틴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센트로이드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제일 처음에 센트로이드를 선정할 때는 이 그라디언트 인베딩의 놈이 가장 큰 것을 센트로이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각 데이터별로 이 센트로이드와의 거리를 모두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각 데이터, 아, 이두 개가 중복됐네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별 센트로이드와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거리를 기반으로 이상확률 분포를 구축을 하게 되고, 그 이상확률 분포에서 하나를 샘플링하는 것이 이 K-means 2 플러스 시딩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래디언트 인베딩의 놈에서 가장 큰 놈의 값을 가진 것을 센트로이드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과 이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를 모두 계산을 해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기반으로 이상확률 분포를 구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상확률 분포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를 라벨링하는 이 라벨링 데이터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센트로이드를 선정하고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상확률 분포를 구축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센트로이드 이첫 번째 이터레이션은 이 그라디언트 놈이 가장 큰 것을 센트로이드로 선정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앞선 이터레이션에서 샘플링 된 것을 센트로이드로 사용해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왜 크고 다양한 것을 선택을 할수 있게 되냐면, 먼저 이 그라디언트 인베딩을 기반으로 이 거리 분포,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상확률 분포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꼭 언서티니티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확률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서티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서티니티를 반영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개수만큼 이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샘플링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개수만큼 모였을 때이 샘플링의 종류를 맞추고 라벨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보여드릴 것인데, 먼저 본 논문에서는 이 실험을 통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합니다. 모델 구조, 배치 사이즈, 데이터셋에 따라서 얼마나 강건한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일한 세팅 조건 하에 다양한 액티브 러닝 코익 스트레이티지와 배치를 비교 실험을 하고자 하고, 초기 라벨 수는 100개로 동일하며 배치 사이즈는 100개, 1000개, 10000개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비교 코익 스트레이티지는 다음과 같은데, 쿼셋, 컨피던스 샘플링, 마진 샘플링, 엔트로피 샘플링, ALBL, 랜덤. 이렇게 비교군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델 구조로는 2레이어의 MLP, 18레이어의 레스넷, 11레이어의 VGG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데이터셋으로는 SVHN, CIPA10, MNIST, 그리고 머신러닝 파트의 AutoML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OpenML이네요. 그리고 이 실험이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조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먼저 이 보여드릴 피규어는 수행한 실험들 중에서 배치 사이즈, 구조, 데이터셋에 따라서 액티브 러닝이 취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먼저 이 결과를 보시면 이 학습 초반에는 이 다이버시티한 방법들이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학습 후반부에는 언서티니티가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A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코어셋은 초반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학습 후반에는 그러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코어셋이 초반에는 조금 위에 나타나다가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일 수 있고, 반면 배지는 두드러지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다이버시티 샘플링 방법은 이 모델링이 좋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갖거나 학습하기 쉬운 경우에만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미닝풀하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인 이 예시로 중간의 결과를 볼수 있는데, 이 코어셋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복잡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랜덤보다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MLP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코어셋은 오히려 이 랜덤이 여기 있는데, 이 보라색 라인인데,
오히려 랜덤보다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배치 크기가 크고 모델이 유용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 불확실성 정보는 순수한 다이버시티 접근 방식에 비해서 이점을 더 나은 성능을 줄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고리즘 별로 1대1 비교를 위해서 페어와이즈 컴파리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다른 배치 크기, 그다음에 11개의 데이터셋, 아키텍처 쌍으로 총 32개 조합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각 조합에 대해서 테스트 오류를 계산하고 T 검정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T 검정은 아래 수식을 통해서 평균 오류 차이와 평균 오차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아이가 제일을 이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어쨌든 다양한 세팅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세팅을 기반으로 평균 오류와 오차 표준 오차를 계산을 했고 이를 통해서 두 개의 알고리즘을 1대1로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알고리즘별 페널티 매트릭스를 만든 것이 이 왼쪽의 행렬이고 이 값들이 이 각각의 이 해당하는 값들은 한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들을 이긴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한 해당 매트릭스에서 배지가 다른 모든 알고리즘을 모두 이기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배지가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험 결과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